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583명 늘었습니다. 9달 만에 600명대를 기록한 전날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가파릅니다. 서울에서는 오늘부터 밤 9시 이후 거의 모든 시설이 문을 닫습니다. 박창근 기자입니다.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3명, 해외 유입이 24명, 국내 발생은 559명이었습니다. 지역별로는 서울 231명, 경기 150명, 인천 19명 등 수도권에서 400명이 나왔고 비수도권 지역에선 부산 29명, 경남 27명, 충북 18명, 전북 17명 순으로 신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. 어제 검사 건수는 2만 3천여 건으로 전날보다 2천 건 이상 줄었습니다. 때문에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의미하는 양성률은 2.53%로 전날 2.46%보다 조금 올랐습니다. 하루 사이 사망자는 4명 늘어 총 540명이 됐습니다. 위중증 환자는 5명 늘어난 121명입니다. 서울 종로구 파고다타운 음식점에서 3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중랑구 소재 병원에서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서울시는 오늘부터 2주 동안 대부분 시설의 영업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합니다. 음식점과 술집은 물론 영화관과 놀이공원, 백화점, 대형마트, PC방, 미용실도 밤 9시 이후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.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, 입시학원 등 2만 5천 곳도 포함됩니다. 대중교통 운행 감축도 확대돼 시내버스는 오늘 밤 9시부터, 지하철은 다음 주 화요일 밤부터 30% 감축 운행됩니다. 정부는 내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합니다. SBS 박창균입니다.